10시 1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바른미래당 제3대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 사회를 맡은 김수민 선관위원입니다. 오늘 바른미래당은 화합, 자강, 개혁으로 새로운 출발을 이끌 신임 원내대표를 선출하게 됩니다. 치열하면서도 공정하고 깨끗한 경선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의 진행 및 절차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의 후 선거관리위원장 및 선거관리위원 소개, 선거관리위원장 인사 말씀, 그리고 당대표, 원내대표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이어 선관위에서 결정한 대로 후보자 정견 발표를 실시한 후에 투개표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금일 의원총회는 국회 방송으로 생중계되고 있으니 의원님들께서는 이점 참고하셔서 원내대표 당선자가 결정될 때까지 자리를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원내대표 선출 규정 제4조에 따라 유이동 선관위원장께서 개회 선언을 해주시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회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태극기를 향해주십시오. 국회에 대하여 경례.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하 의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최입의 선관위원회 경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선거관리위원 최입입니다. 지난 5월 12일 금요일 최고위원회에서 당규 원내대표 선출 규정 제6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유이동 의원,
선거관리위원으로 김수민 의원 그리고 저 최이배 의원이 임명되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5월 10일 1차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선거일은 지난 5월 8일 제57차 의원총회에서 논의했던 바와 같이 15일 오늘로 결정하였고 후보자 등록 신청 관련 등의 사항을 의결하였습니다. 특히 개표와 관련해서는 과반 득표자가 나오면 개표를 중지하고 당선자를 확정하기로 의결했습니다. 그리고 5월 14일 2차 회의를 열어 부재자 투표 방식을 의결하고 선출 의원총회 준비 현황을 점검하였습니다. 입후보자 등록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원내대표 선출 규정 제10조에 의거 지난 5월 13일 18시에 후보 등록을 마친 결과 김성식, 오신한 이상 두 분의 후보자께서 등록하셨습니다. 기호 추첨 결과는 기호 1번 오신한 후보, 기호 2번 김성식 후보입니다. 이상 선거관리위원회 경과 보고를 마칩니다. 네, 최이배 선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유이동 선거관리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지난 한 달여 동안 우리 바른미래당은 외부적인 어려움은 물론 여러 내용을 겪으면서 참 어려운 상황을 맞이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생과 사 둘 중 하나의 선택이 강요되는 그런 시점에 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하기에 이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당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갈 원내 사령탑을 뽑는 오늘의 선거가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 한 분 한 분에게 매우 엄중하게 느껴지리라 생각됩니다. 저 역시 이 중차대한 선거의 선거관리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실무 재반을 준비하면서 그 마음이 얼마나 무겁고 겸허했는지 모릅니다. 오늘 의원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담은 한 표가 우리 바른미래당의 미래, 더 나아가 대한민국 정치를 바꾸는 역사가 된다는 사실을 직시하시고 신중하고 소중하게 투표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옳아진 가치와 정도를 뚝심 있게 걸으면서 미래를 준비해 나가는 주체가 되기를 바라면서 인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희동 선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학규 당대표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오늘 원내대표 선거에 앞서서 그동안 우리 당의 원내대책을 이끌어주시고 또 당의 발전, 또 국회 발전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김관영 원내대표 그 결단으로 오늘 의원총회가 열리게 됐습니다. 김관영 원내대표의 탁월한 협상 능력, 또 확고한 신념, 우리 당에 대한 애정, 또 국회에 대한 사명감, 우리 다 같이 힘찬 경례의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우리 민주주의는 논의를 거치고 경쟁을 하고 또 합의를 해서 단결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민주주의의 정도고 우리 민주정당이 걸어온 길입니다. 우리 바른미래당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 또 경쟁이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쟁투까지 보여주고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당의 발전을 위해서 또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의회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원내대표 선거도 바로 그러한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인 만큼 우리가 단합해서 총선 승리로 또 그리고 국회 발전과 나라의 발전을 위한 힘을 비축하는 과정으로 오늘 선거가 이루어집니다. 우리 의원님들 여러분들의 지혜 그리고 당에 대한 사랑
국가 발전에 대한 확고한 신념으로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1년간 헌신과 열정으로 원내를 이끌어주신 김관영 원내대표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오늘 매우 중요한 날입니다. 바른미래당의 화합자강 개혁을 완성시켜준 새로운 원내대표를 선출하는 요청입니다. 그동안 부족한 제가 1년 가까운 기간 동안 당에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원내대표님께서 잘 해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원내대표님을 중심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돼서 반드시 자강하고 화합하고 또 개혁하는 그 일에 매진해서 내년 총선에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당이 더 약진하고 더 크게 발전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후 절차는 원내대표 선출 규정 제4조에 따라 유해동 선거관리위원장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당원 제49조 및 제56조에 의거해서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선출안을 상정합니다. 정견 발표에 앞서서 당선자 결정 방법 등에 대해 잠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선자는 원내대표 선출 규정 제22조에 따라 재적 의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 의원 과반수의 득표를 얻은 후보로 당선자를 결정하겠습니다.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결선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선 투표를 실시하는 경우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되 만약 이때에도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재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지금부터 후보자들의 정견 발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견 발표에 앞서서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후보자들을 기호 순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호 1번 오신환 후보입니다.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2번 김성식 후보입니다.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후보님들 앞으로 나오셔서 의원님들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해 주십시오. 들어가지 마시고 계시고요. 언론의 편의를 위해서 당대표님, 원내대표님, 선관위 위원장님도 함께 앞으로 모시고 잠시 기념 촬영 사진을 촬영하겠습니다. 예, 의원님들께 인사해 주십시오.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쪽 한 번만 좀더 뒤로 죄송합니다. 더 뒤로 예? 예? 여기만 들어가세요. 예, 아무쪼록 이번 선거가 화합과 자강, 개혁을 위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정견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견 발표는 후보별로 각 8분이 부여되며 종료 시간 30분 전에 신호음이 한 번, 30초 전에 신호음이 한 번 울리고 죄송합니다. 종료 시에는 두 번 울리게 됩니다.
정견 발표 순서는 원내대표 선출 규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추첨을 통해 결정되었으며 오신환 후보, 김성식 후보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먼저 오신환 후보님의 정견 발표가 있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기호 1번 오신환입니다. 먼저 여러 의원님들께 크게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의원님들 정말 복잡한 심정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무게감으로 이 자리에 계시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오랜 기간은 아니지만 여러 의원님들 찾아뵙고 말씀드리는 과정에서 정말 한 분 한 분이 우리 바른미래당을 걱정하고 또 아끼고 사랑하는 그 절실한 마음들을 제가 느꼈습니다. 저는 거기서 희망을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바른미래당의 미래를 봤습니다. 저는 할 수 있다는 확신도 가졌습니다. 저 오신환이 무슨 자리 욕심이 있어서 이 자리에 서지 않았으리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1년 3개월 동안 통합 과정에서 정말 우리 당의 화학적 결합을 위해서 그 중심에서 역할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정말 제가 평소 존경하고 좋아하는 김성식 의원님께서 정말 언짢은 내색 한번 안 하시고 이렇게 함께 경선할 수 있는 저에게 영광을 또 주신 점도 진심으로 감사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그럼 자리 욕심이 없다면서 왜 원내대표 선거를 나왔는지 그 상세한 말씀은 제가 이미 출마 선언문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중언부언하지는 않겠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함께 사는 길을 같이 가자는 것입니다. 보궐선거에서 참패하고 또 패스트트랙과 맞물려서 한 달이 넘도록 지금의 사태 수습을 못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 이대로 그냥 계속하면 낭떠러지인 줄 알면서도 아무 죄도 없는 당원들 그리고 출마자들에게 그냥 계속 가서 함께 죽자 이렇게 말하는 건 너무 가혹하지 않겠습니까? 더 이상 시간 끌 일도 아니고 또 새롭게 위원회를 만들어서 퇴진하냐 마냐 또 다시 우리끼리 갑론을박 갈등을 증폭시킬 일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을 새로운 활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제가 정말 존경하는 손학규 대표님의 용단을 내려달라는 그 충원을 드리고 그것 외에는 개인적인 어떤 감정도 없습니다. 오히려 저로서는 인간적으로 정말 죄송한 마음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저는 대한민국 국회의원 300명 중에 유일하게 한예종을 나온 예체능계 출신의 의원입니다. 제가 어떤 신문을 보니까 제가 법사위원만 19대, 20대 하니까 저를 판사 출신으로 잘못 써놓은 신문도 있는데 저는 고시 출신이 아니고 예술대학을 나온 고시촌 지역 출신의 법사위원입니다. 저는 대학에서 연극을 전공했습니다. 극단 연우무대에서 실제 연극을 했습니다. 제가 출연했던 독립영화가 헌법재판소에서 영진이 등급 보류 위헌 판정을 받아낸 기억도 있습니다. 연극과 영화는 종합예술입니다. 종합예술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누군가 대본을 쓰고 연출을 하고 또 누군가는 조명을 들고 음악을 만들면서 또 다른 누군가는 미술을 설치하고 누군가가 그 위에서 연기를 합니다. 여러 사람이 모여서 각자 자기 역할을 하면서 자기가 가진 재능을 한 대 쏟아 부어서 작품 하나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협력과 조화 없이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제 인생에 변화가 생기면서 대학로에서 무대가 여의도로 바뀌었지만
중요한 것은 자리가 아니라 역할이다. 협력과 조화 없이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그 생각은 지금도 전혀 바뀐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른미래당을 만드는 과정에서 바른정당의 원내대표였던 제가 김동철 대표님을 기꺼이 원내대표로 모시고 원내수석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통합을 위해서는 반드시 누군가는 해야 할 역할이었기 때문에 그 수많은 욕을 먹으면서도 우리 당의 화학적 결합을 위해서 당무역시 특위위원장을 맡아서 정말 찢어지는 아픔을 감수하고 100명이 넘는 당직자들을 떠나보내야만 했습니다. 이후 사무총장을 지낸 최근까지 저 오신환은 출신, 개파, 정파를 가리지 않고 열린 마음으로 모든 의원님들을 대했고 또 의원님들을 따랐던 것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인정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저 오신환은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화합, 자강, 혁신, 우리가 국민 앞에 한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킬 수 있도록 변함없이 찾아가서 상의하고 듣고 따르는 그러한 원내대표가 되겠습니다. 짧은 선거운동 기간이었지만 절박한 마음으로 의원님들을 찾아다녔던 그 마음 그대로 간직하고 변함없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젊은 리더십, 변화와 혁신, 제 손 한번 꼭 잡아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일부 의원님들께서 제가 원내대표가 되면 패스트트랙과 관련해서 어떤 입장인지를 묻습니다. 제가 왜 패스트트랙을 반대했는지를 여기 의원님들께서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수사기소가 분리되지 않은 기형적인 공수처를 반대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패스트는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태워졌습니다. 바른미래당에 누가 원내대표가 되더라도 그것을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막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공수처의 처장, 차장, 검사, 수사관 모두를 대통령이 임명하는 백혜련 의원의 안은 통과돼서는 안 됩니다. 제대로 된 공수처가 되도록 최대한의 협상력과 정치력을 발휘하여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과 함께 사법개혁을 이뤄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 지도부께서 말씀하신 한국당도 협의의 틀에 반드시 끌어들여서 선거제 개혁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만들어내겠습니다. 2016년 겨울 탄핵안을 가결시키고 낡은 정치 그만하고 새 정치하자 개혁보수 깃발을 들고 길을 나섰습니다. 처음 출발할 때는 사람들이 꽤 많았는데 이런 이유 저런 이유를 대며 많은 사람들이 왔던 길을 되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동지는 간대였고 깃발만 나부끼는 상황에서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의원님들 새로운 동지들을 만나서 바른미래당의 새로운 깃발을 세울 때 저는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희망과 확신도 있었습니다. 그 초심 절대로 잃지 않고 한 길로 가겠습니다. 저는 여행을 매우 좋아합니다.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압니다. 길을 떠난 사람은 한번 왔던 길을 되돌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내년 총선을 꼭 돌파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잘하는 구호 한번 하겠습니다. 바른미래당 함께 가자! 네. 감사합니다. 예, 오신환 후보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김성실 후보님의 정경 발표가 있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김성실 후보입니다. 그동안 많이 번거롭게 해드려서 진심으로 송구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당에 대한 사랑, 대한민국과 국회에 대한 우리 선배 동료 여러분들의 사랑 많이 배웠습니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통상적인 원내대표 선거가 아닙니다. 벼랑 끝에 우리 바른미래당은 서 있으니까 우리 반성 속에 새 출발하는 모습 오늘 국민들께 보여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TV 중계로 보고 계신다니까 우리만의 선거가 아니라 국민들을 생각하면서 좋은 원내대표를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끝없는 분란, 세대개혁 이런 거 다 떠나서 국민만 바라보면서 원내대표를 선출한다면 국민들은
저희에게 지지를 다시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밤새 원고를 준비했는데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과 많은 대화를 나눈 걸 중심으로 해서 가상 질의응답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 생각입니다. 뭐 실수가 있더라도 진실되게 저의 마음을 전달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혹시 김성식의 명연설을 기대하신 분은 오늘 실망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솔직하고 싶습니다. 공통적인 의원님들의 질문은 원내대표 선거니까 문재인 정부 2년 지났는데 국회 전략 도대체 어떻게 갈 거냐? 그것이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뭐 제 답은 이제는 야당으로서 역할을 확실히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2년이 이미 지났고 국정 실패가 곳곳에서 드러나고 우리 국민들의 삶이 힘겨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내로남불하고 독선하면서 정책을 안 고치려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을 무섭게 할 수 있도록 야당으로서의 그 매서운 비판과 견제 제대로 해나가는 것을 기조로 삼겠습니다. 그런데 국민들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맨날 그 들은 웃기나고 장애투쟁하고 막말하는 그런 자유한국당과는 다르게 해달라. 그렇습니다. 대안을 갖고 민생국회를 선도하는 일, 저 김성식이 우리 의원님 여러분과 함께 해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많이 받은 질문은 사보임 문제 어떻게 할 거냐, 원내 운영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이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려서 제가 원내대표가 되면 여야 협상 결과 폭탄이 우리 바른미래당 마당에서 터지는 일은 절대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국회 전략이나 정책 이슈 다루는 문제에 대해서 많은 좀 이렇게 훈련을 나름대로 해왔습니다. 국회 운영 전략상 끌려다니면서 하지 않을 것이고 당내 분란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가 책임있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초는 여러분들과 충분히 논의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 국민에 대한 이 우리 바른미래당의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오늘 원내대표 선출 과정에 보여드리는 것 또한 우리 바른미래당이 지지도를 높이는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국민의 삶을 제대로 챙기고 경제정책 선도하고 이슈 제대로 선도하고 정책 경쟁 승리해낼 수 있고 뭐 송구한 말씀이지만 이러한 부분에 관해서는 김성식에 대해서 의심하는 우리 선배 동료 의원님들은 감히 말씀드려도 없었습니다. 너무나 힘들어 목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우리 국민들, 그 목소리를 우리 바른미래당이 국회에서 만들어줍시다. 더 키워드립시다. 김성식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의원님들의 역량을 바탕으로 해서 함께 해나가겠고 반드시 국민의 신뢰를 되찾아올 수 있도록 국회를 주도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원내대표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바로 거기에 있고 오늘 국민들은 TV 중계를 통해 과연 그러한 모습을 우리 의원총회가 해내는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제일 많이 물어본 질문 중에 하나가 손학규 대표 거친 문제 어떻게 할 거냐, 김성식 의원 입장 확실히 말해라 이런 거였습니다. 심지어는 손학규 퇴진 확실히 기자회견하면 찍어주겠다 이런 분도 계셨어요. 근데 정치도 인간이 하는 것이고 또 그런 문제가 그렇게 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 대안을 만들었습니다. 지도부의 명모일신, 총선을 특히 준비하고 새 출발하는 데 있어서 여기 계신 의원님들 생각 다른 분 있으십니까? 저는 손학규 대표님조차 생각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신임 원내대표가 그거로 출사표를 내고 또 뽑혀서 원내대표로서 아니 당대표님 물러가세요 한다고 그게 물러가십니까? 끝없는 분란을 반복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당 지지도는 어떻게 되고 국민들은 또 우리를 외면하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힘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혁신이란 대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아무리 급해도 바늘 허리에 실을 꿰맬 수는 없는 거잖아요. 지도부 거취를 포함해서 당 혁신에 대한 모든 과제, 그 혁신이가 주제에 대한 제한 없이 토론하도록 하고 해법을 내면 우리 다 함께 따릅시다. 만약에 거기에 우리 손학규 대표님 그 결정을 안 받아들이신다면 제가 고언하고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의 총위에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물러나라, 무조건 이렇게 하면서 우리 당이 분란으로 조금만 더 간다면 저는 우리 당은 희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혁신위를 통한 이런 새로운 과정에 과정관리를 잘하고 책임있게 체계적으로 하는 것이 국민이 기대하는 것이다. 화합하면 혁신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을 김성식이 해내겠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단군파 후보도 아니고 비단군파 후보도 아닌 김성식의 쓰임새, 평소에 옳은 건 옳다, 쓴 것은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면서 인맥과 개파에 매우 정치하지 않은 김성식의 쓰임새, 바로 이런 데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한번 써주십시오. 또 묻는 또 많은 질문이, 안철수 유승민 체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이 더 큰 역할을 해야 된다는데 여러분과 더불어 아무 이견이 없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 연창류, 또 안철수 유승민 두 분이 전면에서 적극적 역할을 하는데 오히려 제가 제대로 해낼 수 있습니다. 두 분 이미 당의 새 출발을 위한 고민 시작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뭐 자꾸 두 분 이름 거명하면서 원내대표 경선 치르는 것보다 실질적인 정치적 조율 능력, 과정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정무 능력, 또 두 분 사이가 또다시 세대길이 되지 않도록 융합해내면서 국민들에게 야 정말 바른미래당이 멋지게 과정을 밟아나가는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원내대표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역할 사심없이 할 수 있는 김성식입니다. 국민의 단계, 바른정당계, 유승민계, 안철수계 모든 분과 인연 있고 가깝지 않습니까? 안유체제 제대로 안착하고 시너지를 내려면 새로 뽑히는 원내대표가 새 대결의 도구가 되거나 그 새 대결에 매몰되거나 앞장서를 하면 안 됩니다. 새 대결은 또 다른 새 대결을 부를 뿐이고 우리의 마지막 남은 정치적 자산을 국민들 앞에 헛되이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각오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도 아니고 잔적한 국회에 대한 함께 풀어가기를 기대하는 국민들에게 원내대표로서의 올바른 모습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두 분이 잘 안착해서 국민들에게 더 큰 역할을 하고 나아가서 많은 전문가 세력, 청년 세력이 우리 당이 함께해서 20대 총선을 승리할 수 있느니 여러분과 불편부당하게 균형을 잡으면서 잘해나가겠습니다. 김성식의 이 조화로운 정치력, 정무기획 능력, 사심없이 치우치지 않는 이 김성식,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심하는 국회의원은 한 분도 없었습니다. 제가 정말 잘 해보겠습니다. 이제 원내대표 바뀔 때 국민들에게 정말 제대로 된 국회의 책임을 지겠다고, 정말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사람, 제대로 국회를 주도할 수 있는 사람, 화합 속에 혁신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았다고 오늘 의원총회가 기억할 수 있도록 원 여러분 김성식과 함께 승리해 주십시오. 여러분을 모시고 최선을 다해 국민의 바다로 나아가는 바른미래당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후보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투표 준비를 위해서 장례 정리를 하겠습니다. 투표 준비를 하는 동안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투표 준비가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선출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고요. 투표 실시에 앞서서 최입의 선관위원께서 투표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예, 투표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원내대표 선출 규정 제19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장의 투표 개시 선언에 의해 무기명 비례로
실시하겠습니다. 부재자 투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재자 투표는 제57차 의원총회에서 의견을 모으고 5월 10일 제94차 최고위원회에서 당규를 개정하여 3대 원내대표 선출에 한하여 인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개정한 당규에 근거하여 5월 10일 1차 선관위 회의에서 국외 출장 의원에 대해서만 이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14일 2차 선관위 회의에서 부재자 투표 방식을 의결하였습니다. 부재자 투표는 14일 화요일 오전 9시부터 18시까지 진행하였으며 선관위는 부재자의 대리인 위임장을 제출받아 투표용지를 교부하였고 기표된 투표용지는 봉인 상태로 선관위에 제출되었습니다. 비밀투표 원칙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위임받은 대리인이 밀봉된 투표용지 봉투를 전달받아 직접 개봉하고 투표용지를 직접 투표함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표할 때 함께 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투표하실 때는 먼저 준비된 교부대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각 1매를 수령하여 확인하신 후 기표대에 내에 마련되어 있는 기표도구로 선출하고자 하는 후보자 란에 동그라미로 기표를 하시면 됩니다. 가급적 기표대에 비치된 기표도구를 이용해 주시고 동그라미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차고 없이 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표 방법을 설명드렸습니다. 네, 최입의 선관위원님 감사드립니다. 투표 준비가 완료되었으므로 선관위원장으로부터 투표 개시 선언이 있겠습니다. 투표 개시 선언에 앞서서 원내대표 선출 규정 제21조에 따라 약관인의 간표위원을 추천받아 지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선거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선거관리위원들이 간표위원으로 수고하시겠습니다. 간표위원들은 교부대 및 명패함, 투표함 앞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다 확인하시죠. 그러면 지금부터 바른미래당 제3대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 안 잠시 후 투표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투표를 하지 않으신 의원님들께서는 속히 투표를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 그럼 이상으로 투표 종료를 선언합니다. 장례 정리를 하겠으니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이제 개표 순서입니다. 개표에 앞서 선거관리위원회 의결에 따라 한 후보자가 과반 득표를 하는 경우에는 개표를 중지하고 당선자를 확정하게 됨을
알려드린 바입니다. 그러면 개표 개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수는 24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지수도 24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개표를 진행해서 잠시 후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개표 과정에서 한 후보자가 과반수를 득표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표를 중지하고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투표수 24표 중 기호 1번 오신환 후보자가 과반수를 득표하여 원내대표 선출 규정 제22조 제1항에 따라 기호 1번 오신환 후보자가 바른미래당 제3대 원내대표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당선자에게 꽃다발 증정이 있겠습니다. 김관영 전임 원내대표께서 당선자에게 꽃다발을 증정해 주시겠습니다.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끝까지 최선을 다하신 김성식 후보님께도 유희동 선관위원장께서 꽃다발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거대 양당의 대치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국회 개혁과 민생 현안 처리를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이 많으셨던 김관영 전임 원내대표께도 꽃다발을 증정하겠습니다. 꽃다발은 손학규 대표께서 김관영 전임 원내대표께 전달드리겠습니다. 예, 이어서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 먼저 오신환 신임 원내대표와 전임 원내대표님 그리고 당대표님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네, 됐습니다. 앞에 한 번만 주십시오. 됐습니다. 네, 유희동 선관위원장님과 김성진 후보님도 함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분 모두 손을 높이 들어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힘찬 격려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로 선출되신 오신환 원내대표의 당선 인사 말씀 누구랑 예, 새로 선출되신 오신환 원내대표의 당선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예. 의원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주신 선택이 얼마나 무거운 책임인지를 제가 잘 깊이 새기겠습니다. 제가 당선됐음에도 불구하고 환한 웃음을 지을 수 없는 것은 여기 계신 우리 의원님들의 똑같은 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의총에서 우리가 결의했던 파업 자강 개혁의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제가 지난 과거에 우리가 통합하고 의원님들께 보였던 그 진정성으로 변함없이
최선을 다해서 그 역할을 수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국민 여러분, 지금 국회가 매우 엄중한 상황입니다. 여야는 극단적인 대결 구도로 국회가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럴 때일수록 우리 바른미래당의 바른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김관영 대표님만큼 협상력이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정말 열심히 뛰어다니고 또 단순히 끌려가는 그런 야당이 아니라 힘 있는 강한 야당, 그리고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야당이 되어서 실제로 국회를 주도해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바른미래당의 역할을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아, 특히 지금 국회가 풀어야 될 산적한 현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탄력근로제, 그리고 2020년도에 최저임금 결정과 관련한 여러 법안들, 제가 국회가 정상화되면 최우선의 민생경제 법안으로 하루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청와대와 지금 야당 자유한국당과 영수 회담과 관련해서 더 이상 국민들께 얼굴 찌푸리는 일은 그만뒀으면 좋겠습니다. 5대1이면 어떻고 1대1이면 어떻습니까? 또 돌이켜보면 1대1 영수 연쇄회담도 가능할 거라 생각합니다. 방식을 따지지 말고 대화를 해서 국회를 정상화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우리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역할을 함에 있어서 제가 중심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통합 과정에서 또 이 바른정당 출신의 진영의 대리인으로서 한 번도 의사결정을 하고 판단을 한 적이 없습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모두 그걸 잘 아실 겁니다. 앞으로 당이 화합하고, 그리고 오늘 주신 그 뜻은 지금의 상태가 아니라 당이 제대로 변화해야 된다. 그래서 국민의 민심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그 무거운 잘 받들어서 제가 짧은 기간 의원님들 찾아다녔던 그 마음 변치 않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바른미래당은 화합과 자강, 개혁을 통해서 민생국회와 정치개혁을 견인하는 선봉장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선거위원장으로부터 폐회선언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폐회를 선언합니다.